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되는 김지민이에요. 오늘 사실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사실 좀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있는 부산 어묵탕라면 이거 한번 신기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전 진한 육수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이 냈다 하는데 여기 보면 국물 색깔이 되게 뭐 맑아 보여요. 과연 맑은 고기인지 한번 스프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보면 까보니까 일단 분말 스프가 있고 별첨 스프가 있어요. 별첨 스프 색깔이 빨간거니까 왠지 이거 불안한데. 자, 그리고 다 열어보면 이게 오뚜기에서 만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면발이 있고 짬뽕 면발인 것 같고 국밥이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갑두기 브랜드로 안 하고 세븐일레븐 혼자서 했을까. 덕분에 뭐 가정은 좀 더 싸진 것 같기는 해요.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긴 한데. 자, 일단은 저는 마스크 뿌리고 그냥 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면이 좀 어느 정도 익었는데 사실 지금 이거 국물이 이거는 되게 그 맑은 그 분말 스프만 넣거든요. 그 어묵탕처럼. 근데 사실 이것도 칼칼해요. 근데 예상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. 그러면 아 되게 막 뻘개지죠. 네. 섞어보도록 하겠어요. 어우 불안해. 이렇게 잘 섞어보면 그럼 이제 되게 이제 지금 덩어리가 뭉친 것 같은데 국물이 좀 네, 뻘개져요. 이게 국물이 많이 뻘개져가지고 그러면 한번 이게 맛을 살짝 보면 이거를 마셔볼게요. 마셔볼게. 오우 이제 빨갛게 올라왔어. 이게 국물이요. 잠깐만. 매워. 역시 그 빨간 양념 스프가 있으면 아 이게 역시 칼칼한 이 건더기 스프의 청양고추였을 때 바라봤어. 네 일단 좀 좀 마저 먹어볼게요.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먹어봤는데요. 원래 이게 국물이 원래 이제 맑은 국물일 때도 칼칼해요. 그 간장 베이스에 막 맑은 국물 때도 칼칼한데 며칠 베이스인가 어쨌든. 네 이걸 이제 별첨 스프를 넣은 다음에 아예 이제 뻘개졌어. 뻘개져가지고요. 이제 이 국물을 마시면 되게 막 화끈하게 막 얼큰하고 막 그런데 자극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 맛있게 얼큰한 약간 그런 포차우동 맛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냥 뭐 좀 먹을만하다 그런 판단. 하지만 물론 제 속은 이제 내일쯤이면 뒤틀리겠죠. 네 클리어 했고요. 이제 저는 내일 화장실을 좀 가봐야 될 것 같네요.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저는 다른 카페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